예,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입니다. 203쪽이죠, 그죠? 예. 203쪽 유형자산. 지난 시간까지 이제 상품에 대해서 했죠, 그죠?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현, 예, 주, 외상권, 기타. 현의 주, 외상권, 기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그죠? 지금 이거 왔잖아요. 그죠? 건물. 지금 우리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이거 기타 이거는 시험 잘 안 나옵니다. 무형자산 그리고 뭐 투자 부동산인데 이게 시험 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건물인데 여기는 강가 상가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우리 해계월에 50% 공부한 겁니다. 아시겠죠? 50% 이게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 좀 들어갑니다. 뭐, 그죠? 질적 특성 같은 거, 뭐 신뢰성, 뭐 목적 적합성 이런 거, 그런 걸 좀 추가하면 되고. 이게 50% 이상 나옵니다. 자산. 끝나고 나면 이제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아시겠죠?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해주시면 벌써 과락은 면하잖아. 그죠? 50%니까. 지금 계속 복습 하고 계시죠? 그죠? 예. 복습 안 하시면은 자꾸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그게 자꾸 누적되다 보면은 자꾸 생각이 아이고 해결은 어렵다 어렵다 이래 자꾸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그만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 복습을 하다 보면 재미가 있잖아, 그죠? 재미가 있고 뭐 또 다 이해가 되니까 조금만 본인이 좀 노력하면 되는데 꼭 복습 하셔야 됩니다. 복습 바로 하셔야 되지. 안 하시면 또 이것도, 그죠? 다 잊어버리신 분 있죠? 현금 하면은 현금 및 현금 자산. 그죠? 그거 들어가는 거. 딱 어느 정도 올라야 되겠죠? 그죠? 뭐 돈하고 돈. 그 다음에, 통화대용 정권. 뭐 타인 발행 수표 같은 거. 환. 뭐죠? 만기된 어음. 그리고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취득일로부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환매 채권이라든가, 그죠? 예금이라든가, 뭐. 그 다음, 예금, 은행계정 조정표. 주식하면은 처분 손익, 평가 손익. 1년에는 단기 손익. 1년 후는 기타 포괄 손익. 만기 보유, 상각후 원가, 금융자산, 그죠? 그걸 구분하더라. 외상하면은 대손관계. 돈 떼 있는 거, 그죠? 손상, 차손 처리하던 거. 상품, 뭐, 앞선까지 했습니다, 그죠? 갈라놓기, T계정 두 개. 물건, 물량 흐름이죠. 상품 물량 흐름 하던 거.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죠? 그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이제 이 건물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자, 이 또 건물 이 부분을 합니다. 지금부터. 예. 그 교재는 203쪽입니다. 아, 자, 보세요. 우리가 유형자산 하면은 대표가 건물입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유형자산에는 여기는 뭐 건물이라든가, 그죠? 토지, 기계, 차량 운반구. 뭐 등등 그죠? 이런 게 유형자산인데 핵심이 강가상가입니다. 그죠? 유형자산에서는 우리가 이런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사잖아, 그죠? 이런 자산을 우리가 취득하고 이걸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런 부동산을 팔죠. 처분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취득했을 때 뭐죠? 그렇죠. 취득원가 얼마냐 알아보는 겁니다. 취득원가. 취득원가, 그죠?
가지고 있을 때 이때 보유하고 바로 12월 말이죠. 결산 때 감가 상가를 하게 됩니다. 감가 상가비 계산. 결산 때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수리하게 되죠. 그죠? 수리비, 수선비.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처분은 팔았을 때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처분 손익 얼마냐 알아보는 거죠. 그럼 이 유형자산에서 공부할 포인트가 바로 뭐냐 하면은 취득원가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그리고 수선비관계 그리고 처분 손익이죠. 그죠? 요 핵심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얼마 해서 처분 손익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가장 기본되는 먼저 예를 하나 들고 나서 여러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계를 하나 샀다. 그죠? 기계를 샀는데 이 기계가 10만 원 주고 샀다. 10만 원 샀고 이 기계의 잔존 가치 만 원이다. 이 기계의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이런. 취득원가는 10만 원이고 잔존가치는 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취득원가는 아시죠? 10년 우리 취득원가 10만 원 하는 거는 그죠? 살 때 원가니까. 내용 연수라는 거는 수명 아시죠? 잔존가치가 뭘까요? 남아있는 가치. 즉 말해서 우리가 기계를 하나 샀을 때 1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년 후에 이 기계가 이제 못 쓰는 말하면은 고철이 되겠죠. 그죠? 사용할 수 없는 정도 됐을 때 그때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가격. 그걸 우리가 잔존가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의 10% 정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뭐 10% 아니면 뭐 20% 얼마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거 다 주어집니다. 이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하면 되죠. 그죠? 자, 이런 기계를 내가 취득하여 그죠? 사용했는데 4년 사용 후에 7만 원에 팔았다. 했다면은 처분 손익 얼마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네. 자, 이걸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4년 사용 후에 7만 원에 팔았습니다. 처분 손익이 얼마냐, 그죠? 그럼 10만 원에 사왔다가 7만 원에 팔았으니까 3만 원 손해봤죠. 그렇죠? 단순 계산하면 3만 원 손해봤지만 기간이 몇 년 지났습니까? 4년이 지났잖아. 그럼 4년 동안 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치 감소. 그걸 감가상각이랍니다. 감가상각하는 것은 가치가 감소됐다. 그걸 우리가 상각 떨어나가는데 비용 처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당연히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럼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될까요? 1년에 감가상각비가 자 보세요. 10년에 10년이면 10만 원에 10년이면 1년에 만 원이죠. 근데 이게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10년 동안에 9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되죠. 그죠? 10년, 이거는 남아있는 거니까. 10년 동안 9만 원이다. 그럼 1년에 얼마? 9천 원. 아, 1년에 9천 원씩 가치가 감소된다 보는 겁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4년이죠. 그러면은 3만 6천 원만큼 가치가 감소됐죠. 그죠? 그럼 3만 6천 원만 가치 감소되었으니까 그 4년 후에 지금 이 취득원가가 4년 후에 지금 장부상에 취득원가는 취득할 때 그 원가잖아. 그죠? 그 취득원가를 장부에 기장하면 그게 장부가액이 되어버립니다. 요 시점 여기 장부가액이겠죠. 시간이 이제 흘렀으니까 이때 장부 금액은 이거 다르겠죠. 그죠? 이거 얼마 되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때 10만 원 장부에서 가치가 3만 6천 원만큼 감소되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6만 4천 원 남아있겠죠. 요거 빼니까. 그죠? 그러면은
장부가 6만 4천 원짜리인데 이게 본전인데 요래 받으면 본전인데 이것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7만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받습니까? 6천 원 이익 받았다. 우리 이익은 플러스죠, 그죠? 이렇게. 답.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요 문제, 요런 모양 문제. 안 어렵죠,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 정리 나갑니다. 보세요. 1년에 9천 원 하는 거요. 1년에 9천 원씩 뭐죠? 감가 상각비죠. 그죠? 2년, 3년, 4년 이렇게 이제 이거 누계나 과거에는 이걸 우리가 감가 상각 뭐 충당금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누계를 합니다. 감가 상각 누계의 누계. 요번에 장부죠. 그죠? 장부. 6만 4천짜리 요래 팔았다. 팔았으니까 이익은 6천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자, 취득 원가죠. 그죠? 이 취득 원가는 주어집니다. 항상 문제에서 얼마 주어지고. 그럼 감가 누계. 누계 안 주어지겠죠? 이걸 계산해야 되죠. 그죠? 그 감가 누계를 빼고 나면은 빼면 이게 뭐가 되죠? 장부가 되죠. 이렇게. 요걸 얼마에 팔았다? 이렇게. 처분했다? 뭐 90원에 팔았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문제가. 그죠? 우리는 앞으로 감가 상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요런 틀을 하나 만들자. 취득, 감누, 장부, 처분. 몇 번 보다 보면 익히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래 풀어도 됩니다. 푸는 거예요. 그죠? 푸는데 요렇게 하다 보면은 실수를 안 하게 되죠. 취득 원가에다가 감가 상각 누계. 요거 빼고 나면 장부, 요거 비교하면은 처분 손익 나오잖아.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걸 하나 우리 모양을 이렇게 하나 앞으로 요 모양으로 제가 풀어나갈 겁니다. 문제가 나오면은 이 이제 유형자산 감가 상각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하면 제가 요런 식으로 풀어나갈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요런 식으로 자꾸 몇 번 풀다 보면은 아, 자연히 익숙해지니까 요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이거 알았는데 자, 보세요. 이번에 자, 1년에 9천 원씩, 매년 똑같죠, 그죠? 1년에 9천 원, 9천 원씩, 4년이니까 36천 원이잖아, 그죠? 1년에 매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게 정액법이라는 겁니다. 정액법.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정액법이라고 하죠. 금액, 액수가 일정하다. 금액이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정액법.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유형 자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물 해도 건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건물 하면 뭐 아파트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뭐 상가 건물도 종류가 다양하죠. 건물을 하는 거는 그죠? 빌딩이라든지 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뭐 이건 세할 수도 없죠. 여러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될 겁니다. 기계가. 그죠? 마찬가지로 촬영 이것도 종류가 다양하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자산들에 대해서 감가 상각 방법을 정액법 하나만 정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은 유리하고 어떤 기업은 불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법에서. 그럼 몇 가지 있다는 것은 뭐죠? 그렇죠. 선택은 자유. 근데 한번 선택하면 언제까지 기업 문 닫을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 방법들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시험에 나오는 방법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아마 대표적인 게 한 네 가지 나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정액법.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 이렇게 보세요. 요 감가 누계를 계산하는데 이 방법이 있다. 그죠? 요 감가 상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첫째 뭐가 있느냐? 정액법이 있다. 정액법. 아셨죠? 정액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예, 이건 이따가 조금 어려운 용어 나왔습니다. 예, 체감 잔액법이라 이랍니다. 일단 들어놓으세요. 체감 잔, 체. 이체, 이체, 체감. 우리 왜 이런 표현 하잖아, 그죠? 뭐 음식을 먹다가, 커피 먹다가 체했다 이라죠. 체당을 여기에 얹혀 안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누적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누적된 그 금액이 점점 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따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체감 잔액법인데 요 체감 잔액법에 들어가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요게 뭐냐? 정율법이 있고 여기에 정율법이 있고 이중 체감법이 있고 연수 합계법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생산량 비례법. 예,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이겁니다. 정액법, 정률법, 이중 체감법, 연수 합계법. 이건 뭐 나중에 뭐 하면 바로 쉬우니까 요거 네 개가 대표죠. 강가상각 방법.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자, 다시 우리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요거 빼고 나눠서입니다, 그죠?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을 나눠줬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나누고 요거 빼고 나누고 빼고 나누고 빼고 나누고 뺄라 뺄라 빼고 나누고 알겠죠? 이게 정액법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죠? 방법들을 아시고 이제 요게 좀 연습을 이제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방법들. 예, 먼저 하나하나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정액법입니다. 그죠? 예, 첫째. 정액법이 있는데 요 정액법이라는 거는 취득 원가에다가 잔존 가치를 빼고 나누기 뭐하죠? 내용 연수입니다. 알겠죠? 요 취득 원가에다가 요거 빼고 나누기. 알았죠? 자, 두 번째는 요거 정율법입니다. 정율법. 그리고 세 번째 이중 체감법. 네 번째 연수 합계법. 이렇게. 정률법이라는 거는 미상각액에다가 정률을 곱한 거. 여기다가 미상각액이죠. 곱하기 정률. 정률은 퍼센트입니다. 정해난 율이다 이 말. 퍼센트. 미상각액 곱하기 정률. 그럼 이중 체감도 마찬가지죠. 미상각액 곱하기 정률. 똑같다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게 다릅니다. 퍼센트가 다르죠. 연수합계법은 식이 됩니다. 취득 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곱하기. 잘 보세요. 무슨 법이죠? 시작. 연수합계법. 한 번 더.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이잖아. 그죠? 잘 보세요. 연수합계법이죠. 이래합니다. 연수합계. 이렇게 분자는 연수, 분모는 합계, 연수합계. 쓰임은 제가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식이 끝났습니다. 이 식에 의해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요 방법을 바로 적용하는 걸 해볼게요. 예, 자. 이번에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기계를 하나 샀다. 그죠? 요 취득원가는 10만원. 그리고 잔존가치는 10%. 내용연수는 5년. 정률은 30%다. 요런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정액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액법. 요 자료 가지고 정액법으로. 자, 정액법은 뭐 쉽잖아, 그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10%면 만 원이죠. 만 원에 5, 나누면 함산해 봅시다. 10만 원 마이너스 만 원에다 나누면 5하면 얼마죠? 18,000원이다. 그럼 18,000원씩 매년, 18,000, 몇 년간, 5년간 하죠, 그죠? 이래서 우리는 18,000원씩을
5년간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럼 얼마죠? 9만원 하죠. 이게 감가 누계잖아, 그죠? 그럼 감가 누계가 9만원인데 10만원 주고 사왔으니까 9만원 가치감소 빼고 남아 장부 얼마 남아 있을까요? 만원 남아 있죠. 그게 바로 뭐죠? 잔존가치잖아. 그럼 5년 동안에 결과적으로 감가상 얼마 해야 된다? 9만원 하는 거죠, 그죠? 9만원. 방법은 다르죠. 이 방법은 다르지만은 결과는 같죠. 전부 5년간 9만원 감가상각 하는 겁니다. 5년간. 예. 그런데 요 차이점이 이제 우리가 이따 이제 제가 또 해보면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세요. 잠깐 보세요. 이래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 그 그래프 봤죠. 그죠? 뭐 우리 X축, Y축 했을 때 이제 이거 뭐 예, 1구감 했습니다. 이거 X, Y 했을 때 요걸 이제 우리가 연도다. 그죠? 이게 이제 금액이죠. 감가상각입니다. 이래 했을 때 1차 연도나 2차 연도나 3차 연도나 금액이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그 선이 이래 되겠죠. 그죠? 일직선 이렇게. 요렇게 좀 있습니다만 이래 되는 거는 이제 정액법 그래프죠. 그래프인데 여기 체감 잔액법이라는 거는 금액이 초기에는 많아졌다가 점점 감소됩니다. 감소. 즉 초기에는 커졌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체감 잔액법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있다. 그죠? 요런 모양이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가 5년이라면은 이 기간의 합계는 같아지죠. 요거는 똑같이 되는 요거는 커졌다 좀 적어지니까 전체 합계는 9만 원 똑같아집니다. 예, 두 번째. 이번에 정률법. 정률법이라는 거는 보세요. 미상각에다가 정률곱 하잖아. 그죠? 미상각에다가 미상각은 상각 안 한 거. 1차 연도는 취득원가입니다. 취득원가. 그래서 상각 한 번도 안 했잖아. 그죠? 그럼 1차 연도 보세요. 요 1차 연도는 첫해 연도죠. 그죠? 10만 원에 30%. 얼마? 3만 원. 여기 1차 연도 감가상각비고 자, 잘 보세요. 2차 연도는 보세요. 2차는 이게 지금 미상각액이잖아. 그죠? 미상각액. 그러면은 10만 원에서 감가상각 얼마 했습니까? 3만 원 했죠.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7만 남아 있죠. 여기에 0.3 2만 원이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3차도 이해하시겠네. 얼마? 7만에다가 2만 1천 원 상각했죠. 그죠? 얼마? 4만 5천 원 남아있죠. 여기에다가 0.3. 1만 4천. 이런 식으로 5년간 상각하는 방법. 이게 정률법입니다. 정률법. 예. 정률법은 미상각에다가 정률입니다. 그러면 정률 여기 나왔잖아. 그죠? 정률은 주어집니다. 아, 요 정률은 요거는 주어지네.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주어진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여기 할까요? 이중 체감법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중 체감법은 정률은 요때 이 정률 있죠. 요거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요거는 구한다. 우리가 요거는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잘 보세요. 이중이잖아, 그죠? 2 연수. 연수분의 2 합니다. 연수분의 2. 자, 만약에 여기에 내용이 지금 5년 나왔잖아, 그죠? 5년 나오면 5분의 2 이래 합니다. 2. 그럼 몇 프로? 0.4가 되니까 40%.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10년이면 10분의 2를 하게 됩니다. 10분의 2 이렇게. 10분의 1은 몇 프로? 20%. 이게 정률 됩니다. 이건 다르죠. 그죠? 요거는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원래 이 정률은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1 복잡한데 책이 있습니다. 1-n 루트 취득원가분의 잔존 1에 구합니다. 이거 우리가 못 구하죠. 그죠? 계산기도 못 구합니다. 주어집니다. 주어지니까 자
이중체감법의 정의를 우리가 구한다. 그죠? 어떻게 구한다 그랬습니까? 내용연수분의 2. 3년하면 3분의 2. 4년하면 4분의 2. 5년하면 5분의 2. 8년하면 8분의 2.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정의를 구해가지고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정의를 구하고. 그러면은, 자, 퍼센트가 지금 5년이니까 요거 나왔잖아. 그죠? 요 자리에 40 들어가면 되죠. 그만 보세요. 1차 연도. 10만원 내서 40% 하니까 4만원이다. 그죠? 이렇게. 그죠? 2차 연도. 10만원 마이너스 4만원. 빼고 나면 6만원이죠. 6만원에 40%. 24,000. 그죠? 3차 연도. 6만원에서 요거 뺍니다. 36,000원. 에서 40%. 14,400. 이런 식으로 상가에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보죠. 4차 연도. 요거 빼고 나면 얼마죠? 21,600원. 이거 나오잖아. 그죠? 곱하기 40%. 예. 얼마? 8,640원. 5차 연도는 계산 안 합니다. 요거 하기 얼마 나와야 되죠? 9만원 나와야 되잖아. 그죠? 누계가. 요거는 9만원 나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마지막 연도는 계산 안 합니다. 딱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 정률법은 요거 딱 떨어지면, 요거 제가 임의로 30% 했지만, 실제는 아까 1만, 이래야 됩니다. 1-n, 5년이죠. 5루트. 취득원가 10만원, 잔존가치 10만원. 이거 계산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뭐 30점 얼마만 나옵니다, 이게. 그 제가 그냥 이미지를 해서입니다만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이 퍼센트가 나와요. 그 퍼센트 나오면 그걸 지금 넣으면은 요거 5년치 하면은 여기 9만 원 나옵니다. 9만 원. 딱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안 떨어집니다. 그럼 마지막 연도는 요걸 맞춰 줘야 됩니다. 이거 다 빼면 되겠죠. 그죠? 4만 원 하고 하니까 1296원. 맞습니까? 아닌데. 4만이면 14,400원, 8,200원. 2960원. 혹시 틀리면 여러분 계산하세요. 하나 9만원 빼면 되니까. 알겠죠? 예, 이래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차이점은 한번 더. 정률법은 요걸 구하고, 이중체감법은, 이건 주어지고, 이건 구하는데 연수분의 2를 한다. 그죠? 알겠죠? 요게 이중체감. 이중 생각하시면 돼요. 이중. 아, 이중은 2다. 2. 아, 연수분의 2.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죠? 뭐죠? 그렇죠. 연수학계법이죠. 그죠? 연수학계법. 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자. 연수학계법은 이렇게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다. 보세요. 취득원가는 10만원, 잔존가치 만원이잖아. 그죠? 10%니까 이렇게. 똑같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 5차 같다. 그죠? 같고. 이제 여기서만 D만 해주면 되잖아. 그죠? 잘 보세요. 이게 뭐냐? 연수분의, 연수는 학계분의 연수죠. 자, 여기서 이걸 보세요. 요 부분 이해하셔야 되잖아. 그죠? 요게 만약에 3년이 나왔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얼마죠? 6이죠. 합계가. 그죠? 그러면 합계 1차 연도는 6분의 3, 2차는 6분의 2, 3차는 6분의 1 요래합니다. 1차, 2차, 3차. 그럼 5년 나왔다. 1부터 5를 담으면 되죠. 다음 얼마? 15죠. 더 해가지고 이렇게 1차 요 합계 15잖아. 그죠?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하면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연수하기 보입니다. 뭐 어렵진 않죠, 그죠? 근데 처음 하니까 또 이런저런 모양이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꾸 반복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몇 번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는 5년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은 1, 2, 3, 4, 5월 때 아마 15가 나왔잖아요. 학기가 15죠. 15분의 5가 1차 연도입니다. 그럼 1차 연도는 15분의 5. 그럼 요거 하니까 3만원 나왔고. 2차 연도는 요거. 15분의 4. 2만 4천 원. 3차 연도는 15분의 3. 이렇게. 1만 8천 원. 4차는 15분의 2. 12,000. 5,000은 15분의 1, 6,000. 요거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9만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 9만원 나오는데, 이중 체감뿐만 9만원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 마지막 요건 계산 안 합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이중 체감뿐 요렇다고 하는 요 특징 하나 아시겠죠? 그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이제 시기 끝났습니다. 다 했죠? 예.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우리, 정액법은, 예, 요게 이제, 그죠? 1년에, 예, 18,000원이다. 어떻게 나왔느냐? 빼고 나누면 18,000원, 그죠? 빼고 나누면 18,000원이잖아, 그죠? 5년 하니까 9만원 나왔죠. 매년 18,000원씩이고, 정률법은 미상액과 정률이다, 그죠? 요 상률 주어졌으니까, 여기다가 0.3, 0.4, 뺀 거, 또 빼고, 요거면 미상각에. 이중체감법은 연수분의 2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5년이니까 5분의 1한 게 40% 나왔습니다. 0.4가 들어갔죠. 40%. 10만에 0.3하면 4만원. 요거 빼고 나면 6만원에 또 40%, 2만 4천원. 빼고 나면 3만 6천원에 40%. 이렇게 만산산 또 빼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연도를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학계법은 바로 연수학계. 연수학계, 연수를 더한다 이 말입니다. 연수. 3년이면 1, 2, 3을 더하고 5년이면 1, 2, 3, 4, 5를 더하고 10년이면 1, 2, 3, 4, 5, 6, 7, 8, 9, 10을 더합니다. 학계 55. 그럼 55분의 10, 55분의 9, 55분의 8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10년간. 그래서 합계가 누계는 9만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럼 지금 정액법은 18,000이 똑같잖아, 그죠? 매년 마음 똑같지만은 여기에 정률법은 3만원 컸다가 점점 작아지죠. 이중체감법도 컸다가 작아지죠. 연설도 컸다가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컸다가 작아진다. 이게 체감잔액 보입니다. 그럼 어느 게 제일 커죠? 1차 연도에? 제일 큰 게 이거 제일 크잖아. 이게 제일 큽니다. 그러면, 자, 이제 기억할게요. 보세요. 제일 큰 게 뭐냐? 이중체감이 제일 큽니다. 이정연.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순서다. 자, 이제 정리하면 이래 되겠네. 그죠? 초기 연도에. 시험에 항상 이게 나와요. 말기는 안 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초기에. 초기 연도에. 예. 그죠? 감가 상각비의 크기. 크기. 순서. 감가 상각비 크기 순서는 어느 게 제일 크다? 초기 연도는 뭐? 이게 제일 크잖아. 이정연 정액법. 알겠죠?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정연 정액법.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정액법 이런 순서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 제가 그럼 다시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정액법. 자 보세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크면은 장부를 여기 크면 요거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자 이게 또 물어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어서 장부의 크기 물어봤다. 그럼 요게 커지면 요거는 작아지겠지. 반대가 되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마지막. 그러면은 이익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이익의 크기. 그럼 초기에 각
강과 삼각 방법에 따른 이익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볼 때 이익의 크기는 감과 삼각비라는 요거는 감과 삼각비입니다. 감과 삼각비라는 비용이 크면 이익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같다 그죠? 아 똑같네. 이렇게. 네. 요거는 감과 삼각비의 크기. 요는 감과 삼각비를 물어볼 때 하고 장부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는 반대로 가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요거는 이론 문제, 요거는 계산 문제입니다. 감가상각비에 포인트 나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던 거죠. 바로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와 여기 이론 문제 크기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아시잖아, 그죠?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용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 공식을 이해를 하셨으니까. 응용해서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